관심을 갖지만은 어떤 그 특별히 고민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오늘 참여하라고 해서 해달라고 저는 사실은 하나의 그 명예회장이라는 걸 또 여러분들이 안겨줬기 때문에 오는 것은 도리다 하는 약속을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매년 추진하는 그 연예적인 행사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창회의 그 진로라든가 앞으로 발전책 이런 거랑도 겸해서 아마 상의가 되니까 그에게 사회라고 할까 이런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또 뭐 틀리 없겠지. 네. 하여튼 그 저뿐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항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잘 좋은 그 길이 아마 발언님께서 이런 그 모임을 가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좀 모기를 사랑한다 또 지역을 애끼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 의지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의견을 듣겠는데 오늘 금년도에 시행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런 것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아마 준비하는 데도 영향이 있을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3년째인가? 명예회장이라고 그러죠? 3년째지? 그럴 때 아마 전에 김승혜 씨가 이제 계속해서 명예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뭐 명예회장을 뭐 일도 뭐 많은 게 아니겠지 않겠지만은 그건 해야 되냐 하는 고민도 있었는데 누구든지 하나는 뭐야 이름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뜻에서 참여했던 것이고 금년에 아마 행사를 하면 세 번째 제가 참여하게 됩니다. 당초에 그 여러분들이 뜻이 이렇게 귀합됐다고 해서 그 내막을 좀 알아봤어요. 내막으로. 그런데 그 승혜 씨가 연구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안동 김 씨들이 추진하는 그 사업 유치 관련해서 해서 이우리 동문회에 하는 일하고 상치되는 일이 있어서 그런 걸 고려해서 고맙는 건지 그건 몰랐어요. 그래서 좀 그런 어떤 그 인계라든가 이런 것도 좀 확인도 안 하고서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달성초등학교의 용도라든가 그동안의 그 뭐 문화재적인 문제라든지 또 그 지역에서의 어떤 그, 그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뭐 조사나 뭐라가 검토해봤는데 과거부터 하던 그 행사가 중지했더라고 그 당시에. 왜 그러냐 하니까 LG단지, 산업단지 뭐 이런 것이 온다고 해서 이미 결정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김승혜 씨가 자기 역할이 적합하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우선 그 관할하는 관청이 어딘가 그 당시 초등학교 아니 뭐 저기 교육청이라고 그래요. 2단계로 시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로 교육장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만났던 사람들이 국장하고 비서실장하고 신정 교육장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깊숙하니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걸로 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되는 걸로 존재하고 제가 생각한 것은 어떤 그 이 폐교된 그 학교를 하나의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존치하면서 추억을 계속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선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그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 아니냐 생각했어요. 근데 확정도 안 되고 진행 중이라는 게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 판단됐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공직을 건 전 생활을 갖다 했는데 이 공직하면서 정부의 어떤 그 사업이라든지 또 좋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무조건 그 거부 어떤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그런 것을 생각하고 어떤 그 기획도 하고 참여한다면 내가 잘 되는 일에 재뿌리는 사람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게 상당히 그 조심스럽다 생각해서 일단은 뭐 엘리단지가 무공의 그 산업단지에서 이 지역까지 크게 기여한 나오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절대 행동을 조심해야겠다 해서 얘기를 하라고 다만 그 학교 이제 교육청이 얘기 들어보니까 뭐 대안학교인 아직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순서로 봐서 산업단지 확정된다고 한다면 다른 차원에서 그걸 검토하면 모를까 그 동창 명예회장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판단해서 일단은 이 1, 2단지가 확정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내 안으로 일단 얘기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동문회지 처음을 써달라고 해서 쓴 적이 있었어요. 그 내막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학교과장 들어가고 학교가 1, 2단지 본부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다전각 각도에서 개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달성학교의 그 뭔가 이제 이 동창회 또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그 어떤 추억의 문제라든지 또 과거에 그 향토에서 쓰고자 하는 문화재에 대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걸 연관시킬 건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그 얘기하기를 일단은 어떻게 용도가 되는 효과가 필요한데 쓰더라도 그 근거는 냉기하겠다 그리고 기념이 되도록 해야겠다 해서 이제 한 것이 거기에 본부를 짓는다고 해도 내 생각은 학교 대신에 1, 2단지에서 별도의 어떤 근거를 지었다고 하면 거기에 한층 회의실 하나는 우리 걸 맹겨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대신 우리는 1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겨우 두 번이나 행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근무를 그냥 달라는 건 좀 너무 과욕인가 그래서 일단 간판을 그렇게 달고 우리가 필요한다 할 때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그 위에는 그 1, 2단지에서 마음대로 쓰십시오. 근데 이것이 첫째 그거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을 그대로 어떤 그 이제 유주적으로 행기려고 하면은 그 회사도 그런 그 어떤 그 산업단지도 결국은 그 요즘에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앞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고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집만 다질 게 아니라 정원도 맹길고 공원도 맹길 거 아니냐. 그러면 현상 느티나무를 다 살려서 존치시키는 방법이 어떠냐. 오랫동안 기억이 될 거 아니겠느냐. 또 달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팔각정이든지 고삭챙이라는게 쳐가지고 거기다 현판을 달성정이라 이렇게 써서 해달라 이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교육 국장도 그렇고 교육당도 그렇고 그건 상당히 검토해볼 만하고 별로 그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이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확정이 되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또 만나서 그랬더니 아직 그 모든 것이 그 절차가 추진하고 있으면은 그 재산권을 시장이 만들어서 아니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만뒀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했더니 그때 가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송혜 씨가 표찬 타고 그러는데 못 가봤다가 얼마 전에 가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런 측면에 간 게 아니고 그냥 운명을 했었는데 먼저 이걸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내가 상의 없이 임의로 그런 것이 됐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결과는 상의한 것보다도 못하지 않게 좋다. 그런 방향이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병정에 누워가요. 그러니까 경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조직에서 상의해서 발표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그것을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 그러면서 그 이외에도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대안학변이 뭐냐 하면서 그것을 아주 세는 게 아니라 뭐 부홍님인가요? 뭐 얘기하면서 뭐 추진하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중에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또 얘기를 못했는데 이 그런 문제도 앞으로 오늘 진짜 이게 좋은 아니라고 하면 오늘 모였으니까 어떤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그 동창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서 그 문자도 좀 몇 년을 해 그냥 일만 가지고 안 될까 이런 생각인데 그 이에도 또 보완한다든지 또 가감을 해서 좀 정리해서 개발할 거다는 생각인데 엊그제 한의협 정책이니까 확정이 돼가지고 교육청에는 권한이 없다고 한다고 그래요. 이게 또 얘기 되니까 신청으로 다 넘어갔다고 그럼 맞는 거니? 아니죠. 저 동의는 교육청을 바꿨죠. 재산권이 네. 아직 교육청으로 되니까 저게 시장 아니 시로 넘어갔다면서? 그 땅이야?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하면